여의도 일타강사 사경인 회계사와 함께하는 신의 특강 그 문 앞에서다. 오늘 특별 방송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신의 특강 그 문 앞에 서다라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2월 14일부터 있게 될 네. 우리 사경인 회계사의 특강이 이제 2주 간격으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참 신강한께도 보면 참 무모해. 무모해. 이 무모하면 용감한 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무식함 용감하다고. 네. 그것도 주말에 토요일 네. 날 네? 아니, 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네. 아예 근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게 서울에 뭐 특별히 혹은 뭐 그냥 별 일정 없는 분들 오세요. 그럼 되잖아. 네네. 네. 하여튼 뭐 우리 네. 사경인 회계사님 전에 한번 나오셔서 아주 큰 충격을 주고 가셨었죠. 네. 네. 전문가들을 가르치시는 분, 여의도 1타 강사, 주식과 회계 매자닌 같은 분, 네, 그 중간에서 주식과 회계 매자닌. 야, 그런 것도 어떻게 했지? 대단하다. 네, 사경인 회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방송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가시고 네네. 어떻게 좀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황을 했어요. 당황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와 신과 함께를 이렇게 많이 보는구나. 아니, 우리를 그냥 별로. 제가 얕본 게 아니라 그게 많이 본다고는 알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뭐 증권 방송이나 이렇게 방송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보다 이번이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한테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동창 여자 동창이 남자였습니다. 남자였어요. 종목 찍어달라 그런 건 아니죠? 방송보다 갑자기 네가 나왔다고 이러면서 연락이 오고 그런 식으로 오랜만에 연락 오신 분들이 뭐 예전에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가 회계사님 방송 봤어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보고 심지어 저희 유치원 다니는 제 아들 학부형 네.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셨냐고. 막 제가 맨날 애 등원 학원 시킬 때 마주쳤던 분인데 이러고. 남자가 아침에 등원 학원 시키니까 뭐 이렇게 좀 보셨다가 이런 네. 분이셨냐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 방송을 진짜 많이 보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큰 그 감동 포인트가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을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걸 저는 전혀 모르고 투자와 그러면 또 그렇게 하나 안 하면 못한다 호구된다 하잖아. 그러니까 투자와 트레이딩에 또 매자닌이었어요 저는. 투자하는가 싶더니 트레이딩하고 앉았고 그때 네. 방송에 댓글 달리는 것도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가장 많은 말씀이 이제 그 얘기시더라고요. 투자랑 트레이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걸 뭐 네. 처음 들었다. 그리고 조금 여태까지 그런 접근을 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호구였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스스로한테 던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남 따라하고 누가 뭐 하라고 하니까 하기 전에 네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를 잡고 나면 네.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거나 공부를 하거나 방향을 잡을 때 확실히 네. 좀 구분해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무제표 볼 때도 그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투자랑 트레이딩은 다르고 네.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땐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를 하려면 기업의 가치랑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기업의 가치를 보려면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재무제표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가지고 접근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제표를 보는데 내가 취업을 하려고. 네.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 내가 이 회사 입사를 하려는데 내가 입사할 만한 회사인가? 아, 그걸 재무제표 보고도 또 볼 수 있죠. 취준생한테 필요한 재무제표 영역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는 건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 입장에서 이 회사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좋은데. 네. 근데 회사를 들여다봤더니 이익이 왜 나냐 봤더니 직원들을 갈아 마셔가지고 이익을 낸다. 갈아 마셔서. 아, 쥐어 짜갖고. 소위 말하는 뭐 열정페이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직원을 갈아가지고 이익을 내서 우리한테 주면 되게 좋은데 취업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하려고 다른 데서 어떤 제의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 회사를 옮길까 네.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회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복리후생이나 교육훈련이 어떤지 네. 이쪽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도 직원을 갈아 마셔서 이익 좀 내가지고 주주한테 배당 주고 그런 회사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단기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당장에 가라 마시는 네. 걸 좋게 보시는 것도 같아요. 아, 어쨌든 내가 어떤 관점을 보고 이 재무제표를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라든지 어떤 숫자를 해석하는 게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래처 얘가 만약 영업사원이다. 네. 영업사원 입장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데 이 회사랑 거래를 해도 될 것인가? 재무제표 볼 때는 다른 거 뭐 이익 많이 나고 돈 잘 버는 회사냐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외상값을 결제를 잘 해주냐. 네네네. 소위 말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매입 채무를 얼마나 빨리 결제해주냐. 매입 채무 회전율. 네네네.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 회사 재무제표를 무슨 목적으로 보나에 따라 가지고 봐야 될 네. 포인트도 달라지고 접근 방법도 다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제표 뭐를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치킨집. 네. 친구가 치킨집 하는데 내가 돈을 투자를 하고 돈을 벌면 나눠 가지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게 또 쉬울 수 있습니다. 뭘 네. 보면 되냐면 이익 잘 나는지 회사가 이익을 잘 내는지 보고 또 그 이익을 나한테 잘 나눠주는지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돈 잘 벌어가지고 그거 투자자한테 배당 잘 해주면 네. 사실 그 이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는지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그걸 나한테 어느 정도 나눠주는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앞으로 이제 유지될 수 있냐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투자자 관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재무제표를 공부하거나 보는 관점이 투자자 관점이 아니에요, 사실. 아, 투자자인데도? 예, 투자자인데도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재무제표가 누구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져 있냐면요. 투자자 보기에 좋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재무제표가요? 예. 감사인 보기 좋게 하는가요? 감사인 보기 좋은 것도 경영진? 아니고. 회계사? 경영진은 사실 자기들이 볼 수 있으니까 외부에 공시된 재무제표 볼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네. 못 보게 만드는구나. 사실 원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재무제표 그 개념 체계라는 데 뭐라고 돼 있냐면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아, 누구를 위한 게 아니구나. 누가 볼지 모르니까 취준생이 볼 수도 있고 아, 경영진이 볼 수도 있고 은행이 볼 수도 있고 투자자가 볼 수도 있으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사실 그러잖아요. 이게 공공재의 성격인데 네. 누구만을 위해서 만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히기에는 특정인을 위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네. 사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특정인을 위해서요? 누구냐면 네. 사실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상장돼서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보는 회사들은 2,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상장사가 2,000개니까. 근데 실제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60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오. 우리나라 기업 60만 개인데 그중에서 이렇게 외부 투자자들한테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되는 회사는 2,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59만 개 회사는 이렇게 외부에 공개된 투자자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투자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 59만 개 회사는 투자자가 회사 사장이 자기 돈 투자한 거니까. 근데 아니면 사장은 뭐 친척이나 뭐 지인이나 그쵸. 이런 뻔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 위해서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네? 대신에 그 59만 개 회사가 투자는 받지 않지만 뭐는 하냐면요. 은행에서 돈은 빌리거든요. 네. 은행에서 돈은 대부분 빌리는데 그 50만 개 회사가 60만 개 회사가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은행이 재무제표 들고 오라는 거야. 니네들 상태가 아,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아, 우리는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얼마까지 빌려줄지 정하니까. 대출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구나 원래. 그래서 사실 재무제표는 은행이 보기 좋게 만들어져요. 그래요? 우리 그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시면 자산이 네. 우리 정부님이 공부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자산을 재무제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자산? 네. 그렇죠. 둘로 1년 네. 안에 갚아야 되냐 1년 안에 돈이 되냐 안 되냐로 뭐랑 네.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오, 예, 네. 맞습니다. 아, 요 정도는 배웠죠, 제가. 네. 맞아요. 그 자산을 유동하고. 그 긴장한 것 같아, 자기. 아니, 살짝 긴장했어. 요건 네, 알아요, 근데. 요까지는 제가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자산을 유동하고 비유동자산 구분하고 부채도 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가지고 1년 안에 갚냐? 갚는데 1년 이상 만기가 1년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급사 방지 재무제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보기 좋은 거냐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1년 안에 갚아야 되고 1년 안에 돈 된다? 그래. 내가 당장 1년만 투자하고 말 게 아닌데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네? 은행은? 은행은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줄 때 1년 만기로 빌려줄 건데 니들 그러면 지금 우리 돈 말고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더 있어? 그리고 1년 안에 돈 되는 게 얼마야? 네. 어?
그러면 얘들한테 빌려줘도 1년 뒤에 우리 돈은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은행 입장에서 유동, 비유동 나눠서 보여주는 게 좋아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은행들 보기 좋으라고 돈 빌려준 사람들이 돈 빌려주는데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은행 재무제표를 지금 만드는 재무제표를 해체를 해가지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 좋게 다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아무도 이제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뭐 증권회사나 뭐 이런 데서 좀 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개인적인 바람은 증권사에서는 네. 이 공시된 재무제표를 투자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저도 예전에 원래 이제 회사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지금 은행 보기 좋게 만드는 재무제표를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 좋게 만들어봐야겠다. 네, 네. 예를 들면 뭘 좀 하면 그게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산 같은 것도 볼 때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우리 무형자산 안에 보면 예를 들어 이 회사 봤을 때 무형자산이 10억, 10억에서 20억 있는데 10억은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이 회사가 봤더니 IT 회사라서 정품 프로그램 산다 10억 들어갔고 네. 나머지 10억은 뭐냐 봤더니 법인 회원권이라고 돼 있어요. 회원권이 뭐냐 봤더니 이제 골프 회원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10억, 골프 회원권 10억 해가지고 합쳐서 무형자산 20억으로 돼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두 자산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회원권이 회원권이지. 그렇죠, 회원권. 당장 팔 수 있잖아. 이 회사가 여차하면 은행을 뭘 보냐면 최후에 이 회사가 아,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그래서 현금이 얼마고 담보 잡을 게 뭐 있냐. 네. 근데 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봤더니 이 회사 쓰라고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걸 다른 데 갖다가 팔 수도 없고 중고로. 은행원도 이해도 못해. 그렇죠. 10억 루비가 없는데 골프 회원권을 봤더니 이게 정 안 되면 회원권 시세가 있고 거래가 되니까 이거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회원권이 더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맞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반대네.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더 매력적인지. 그러니까 치킨집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더니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얘가 뭐 이렇게 포스 시스템이나 회사 그 매장 안에 매출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데다 투자를 했으면 좋은데 헬스장가. 얘가 이걸 가지고 헬스장을 간 거예요. 직원들 건강해야 된다고 헬스장에 등록을 해버리면 그러면 너 지금 뭐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너 지금 뭐하니. 그래서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너 지금 뭐하니. 법인 회원권이 좋지만 내 건강은 누가 책임지니. 맞아. 기껏 돈 줬더니 지들 몸에 쓰고 있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사실 이 저 회계사님을 저희가 왜 연말 연시에 그것도 가혹하게 12월 둘째 주부터 1월 둘째 그 딱 설날 전주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잖아. 6주 네. 동안 물론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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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이제 초중고급반을 하는데 방학 때 제주도로 완전 낙향을 하신단 말이야. 낙향, 네. 낙향이라기보다 어쨌든 제주도 살러 나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올라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을 강행하는 건데 제주도 가시면은 네. 시간 많으시잖아요. 제주도 네. 가시면은 네. 그걸 한번 씁시다 우리랑. 적어도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회사 다 못 쓰면은 네. 네? 네.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 많이 하는 것들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무제표를 요약 재무제표 기준으로 네. 투자자 관점에서 쓴 요약 재무제표. 네. 그리고 왜냐면 이걸 6주 동안 배웠어. 그러면 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스틸 내가 볼 때 어려울 수 있거든. 그 중간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좀 보고 네. 그다음에 이거 다 마스터한 다음에 그냥 재무제표 일반 재무제표 보시라고. 네. 이 정도는 사회계사님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점점 김 프로님의 덫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전담이에요. 저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 강의하게 되고 강의했더니 책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덫에 지금 알고 왔어야 됐는데 그래 이렇게 약간 저 헤쳐나가려고 반항은 반항해서 더 높은 빠져. 좀 수민이야 돼요. 느낌이.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자 관점에서. 이걸 한번 재구성해서 네. 재무제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자꾸 투자자분들도 뭘 자꾸 따지냐면 이 회사가 현금 많은 회사, 투자자도 사실 현금 많은 회사 좋아하고 뭐 토지나 부동산 이 회사 장부상으로는 지금 토지가 100억인데 실제로 저게 시세는 300억이더라. 이런 회사 좋아하죠. 저평가다 싸다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관점이냐면 그게 은행 관점이에요. 아 그러네. 은행 입장에서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얘들 가져갈 수 있는 게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 관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걸 챙겨보는 건데 사실 투자자들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최후의 경매에 붙이기 예. 전에 이미 그러면 상폐되고 그 전에 상폐되고 내 주식은 아. 휴지가 될 텐데 예. 그걸 가정해가지고 마지막 가서 맞네. 던질 수 있는 걸 보고 있는 아. 게 이게 맞냐는 거죠. 야 가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야 저 회사는 네. 부동산만 네. 해도 지금 시가총액이야 뭐 이래요. 그래갖고 야 망해도 어쨌든 이거 뭐 주식이 이렇게 싼 건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망해서 물리면 그 땅 팔아서 돈 들어올 때까지 어차피 주주들한테 그 돈은 잘 안 들어오죠. 일단 채권자한테 먼저 가게 돼 있고요. 은행이 그러니까. 먼저 다 주워가게 돼 있고 이제 남은 거 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땅 팔아서 빚 갚고도 얼마 남는다면. 근데 사실은 그 상황까지 안 가고 그렇지. 투자자는 그 전에 빠져나와야 되죠. 그리고 저기 빚 갚으려고 이제 땅 파는 과정에서 고용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땅 팔아서 원래 세금, 임금, 체불, 임금 아, 이런 우선이죠? 게 최우선이거든. 맞습니다. 네. 네. 우선순위가 한참 밀리거든. 네. 투자자가 제일 마지막이거든. 아, 에쿼티가.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사의 주주라는 입장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사프로님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자산을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뜯어보면 하나씩 좀 다시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진짜로 회사는 이제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그런 회사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치킨집 네네. 치킨집 가지고 비교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치킨집 내가 친구한테 투자했는데 헬스장 간다고 이런 것처럼 내가 친구가 치킨집 한다고 해서 1억을 투자를 해줬는데 얘가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봤더니 자기 동생한테 빌려준 거예요. 동생한테? 네. 왜 또 싸움 나겠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 상장사 제가 지금 뭐 많이 보시는 방송이라서 네. 이름은 오픈할 수는 없는데 네. 이름 되면 다신회사예요. 다신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유동자산 네. 유동자산의 절반이 대여금이에요. 빌려줬어요 어디에? 빌려줬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의 절반이 대여금인데 누구한테 빌려줬냐? 그 친인척이 가지고 있는 회사. 빌려준 회사 주주 구성을 보니까 이 회사 원래 빌려준 그 회사 대표이사랑 성이 다 같아요. 아. 일가 친척들이 보유하는 회사에 네. 그 회사는 사실 자본잠식돼 있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슬슬 좁혀진다. 뭘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돈을 네. 못 돌려받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재고자산하고 퉁쳤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돈을 빌려준 회사가 만든 물건이 안 팔리고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 갚은 게 아니라 그 재고를 가져왔어요. 쓸모도 없는 거. 그렇죠. 그 돈을 빌려줬는데 친척에서 돈 빌려줬다가 동생한테 돈 빌려줬다가 뭘로 받냐면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동생이 어디 가서 외판하다가 안 팔리고 있는 물건을 대신 받아온 거죠. 상장사고? 상장사고 이름 되면 다 알아요. 근데 이걸 근데 감사 뭐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거 보고? 감사하는 거 거기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돈 빌려줬다고. 아니 빌려준 거 친인척 회사한테 빌려줬다고. 사실 감사인 입장에서 그걸 가가지고 감사인이 너 동생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건 경영에 간섭하는 거니까. 네네네. 감사는 뭐만 하냐면 빌려줬으면 정확히 빌려줬다고 적어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감사인이 하는 건 그거예요. 얘가 빌려준 돈을 빌려주지 않고 다른 데 투자했다고 거짓말을 하진 않았는지. 그걸 잡아내는 거죠. 이걸 잡지. 전에 제가 망한 회사 망할 것 같다고 하면 적정하게 나가는 것처럼 이 회사가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동생한테 빌려줬고 나중에 돈 대신 재고를 가져왔다. 재고를 대신 받았다라고 적어놨으면 감사인은 아, 오케이예요. 적정하게 썼네. 그렇죠. 있는 거 썼으니까. 다만 사람들이 그걸 안 본다는 거죠. 적혀 있는데도. 와. 아니 그래서 그럼 그 회사는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 뒤로 그게 좀 지나가지고 이제 그 정도 할 정도면 본업도 지금 망가지고 여기저기서 빠꾸가 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것들이 보이니까 지금 주가는 완전히 하락하고 사실 지금은 이름도 바꿨어요. 회사 이름을. 예대원 이름은 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 그 회사 아시는데 지금 바뀐 이름은 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회계사님 요 네. 방송 끝나고요. 네. 그 이미 다 붕괴지고 뭐 이름 바꿀 정도 돼 있는 회사 말고 지금 막 동생한테 돈 빌려주기 시작한 회사 있죠. 바꾼 회사 말고. 그거 좀 저희한테만 찍어주고 가세요. 그 회사를 종목 선물 들어가서 숏을 쳐야 되겠다. 여기 숏 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근데 사실 숏 치는 거 되게 무섭습니다. 저도 그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숏은 잘못 치면 우리는 이제 사실 뭐 차익 공매도 안 되니까 그 숏을 쳐놓으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애들 장난쳐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버려요. 주가도 급등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게 막 그네들이 막
호재를 흘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뭐 불공정 공시 잘못된 공시라고 뒤집어지는데 무슨 좋은 일 있는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려버리면 그거 쫓았다가 큰일 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공매를 친다는 게 아니라 종목 선물 있잖아요. 선물. 선물로. 종목 선물은 유동성이 좋은 회사들만 거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근데 그런 회사는 아니겠지. 그렇게 대형주는 아니겠지. 그런 회사. 거기까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우리 사프로님을 그렇게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요. 사사사입니다. 사프로는 사익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오. 자,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만 우리는 사서 정프로 정확하구나 정프로 정직하고 정정정 정님이 떨어진다. 김프로가 이해해줄게. 김샜다 김프로. 야 하나씩 다 나오네. 자,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본 거랑 달리 예를 들면 뭐 부채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걱정할 게 아니라든지 하여튼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회사가 달리 보인다. 네. 예, 투자의 어떤 기회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배운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은행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알았냐면 처음에 10년 전에 증권사에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걸 강의해드릴까요? 물어봤더니 아,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뭘 봐야 되냐요. 아.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게 뭘 봐야 되지?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뭘 봐야 되지?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시중에 나와서 시중에 나와있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읽는 법, 분석하는 법 그런 책들을 다 가져다가 봐봤는데 책들이 다 뭐만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단어만 얘기하는 책들이 일단 많고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뭔지 이수금이 뭔지 아. 유동비율이 뭔지 단어장 같은 사전처럼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있는 단어 만 개 외운다고 회화가 되거나 독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어만 잔뜩 나이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걸 읽을 수 있게 만든 책들이 비율 분석 관련해가지고 재무 분석이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다 어디서 쓴 거냐면요 저 금융연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은행 입장에서 돈 빌려줄 때 얼마까지 빌려줘도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네? 써놓은 책들이 재무분석 책들이더라고요. 봤더니 전부 은행 입장에서 쓴 책이지 투자자 입장에서 쓴 책이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 쓴 책들도 다 어떻게 써있냐면 네. 그 은행 입장에서 써진 그 교과서들을 원래 그건 이제 대학의 상무로도 있고 연수원이라는 데서 금융연수원이라는 데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 있는 그 비율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투자자들한테 그대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자를 위한 어떤 분석 책들은 많지 않고 은행 입장에서 보는 분석 책들이 많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걸 가져와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교재로 썼거든요. 근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런 걸 자꾸 보라고 그러거든요. 재무제표에서. 네. 안전한지 보기 위해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은행 관점이에요. 은행에서 예를 돈을 빌려줄 때 부채 비율, 유동 비율을 보는 거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이거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볼 때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부채 비율이 높다고 상장 폐지를 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 종목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 위험이거든요. 네네. 회사가 망해 버리는 도산하는 위험은 그 다음. 그건 진짜 은행이 보는 위험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상폐되는 게 위험인데 우리나라에서 재무제표 가지고 상폐를 시키는 조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은 없어요. 부채비율이 1000% 1만%가 돼도 회사를 상폐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 가지고 따져가지고 상폐를 시키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부채비율 유동비율은 계산할 줄 아는데 진짜 상폐되는 조건이 뭔지 어쩔 때 상장폐지가 되고 관리종목 들어간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조건을 먼저 투자자는 챙겨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책을 쓰면서 네. 책의 절반이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책 한 권의 절반을 뭘 썼냐면 보통 주식책들은 막 이렇게 해야 돈 본다 이렇게 하면 너도 금방 부자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 절반이 뭐가 되어 있냐면 관리 종목 상폐 안 당하는 거 뭘 따져봐야 되는지 그래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볼 게 아니라 어떤 비율들을 계산해 봐야 되는지 그게 책을 절반을 하려했던 이유가 거기에 당해요. 거기에 책 잘 안 팔렸죠? 아니요 그래도 10세까지 10세. 나름 그쪽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니 관리 종목이나 상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 나는 그런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안 볼 것 같아요. 급사방지 건강검진 전문인 거야 2% 맞아요. 그 광고 끝났어요. 할 때 좀 애드립 좀 쳐주세요. 이미 끝난 광고를 자꾸 이렇게 다시 대부분 다시 돌아오시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제 투자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좀 덜 보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관리 종목이나 상폐
에서만 유용한 거야? 아니면 그렇게 갈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좀 봐두는 게 좋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관리 종목이나 상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회사들이 뭐 하냐면 재무제표를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조작? 조작 있죠. 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거예요. 근데 조작이, 그게 네. 분식이냐 아니냐 되게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식까지 안 넘어가는 영역 안에서 네. 조정을 해가지고 묘하게 틀어놓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매출액이 네. 코스닥인데 30억 1000만 원, 31억, 30억 5천 해마다 이렇게 찍혀요. 조금씩 올라가네요. 네. 그 별로 조금씩 올라가고 뭐 그게 왜? 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그게 왜? 30억, 30억 5천, 31억, 32억 가는 게 왜?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이상해요, 이거. 아, 매출이 이렇게 되는 게요? 왜 이상하냐면요. 네. 30억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상해요. 어떻게든 30억을 맞췄다는 얘기. 30억 이하 되면 상폐예요? 30억 안 되면 관리 종목 들어가고 2년 연속이면 상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출했다는 얘기네. 우리나라 코스닥 규정에 코스닥은 30억을 못 넘으면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한 번 더 되면 상폐가 되고요. 코스피는 50억이 돼야 돼요. 아. 근데 그 규정이 있다는 걸 모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억 1000, 30억 1억 이게 왜? 근데 그 규정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뭐야 얘네들. 야, 이거 절대 안 사겠네. 그거 알면. 지금 종목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례로 든 게 아니라 실제 회사예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아, 그래요?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그 회사 멀쩡하게 그냥 31억씩 계속 찍어 가면서 그 회사가 원가는 20억에서 80억까지 올라가거든요. 20억, 80억 왔다 갔다 하는데 매출은 항상 30억, 31억이에요. 아, 그럼 전에 해 거를 막 이게 밀어 놓든지 막 앞에 걸 땡겨 오든지 막 이런다. 어떻게든 방법을 쓰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일단 지금 치세요. 지금 쳐셔서 31억 어바웃 고 언저리에 있는 거는 내일 동트자마자 바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 제가 책을 썼을 때도 책에 거기 답글에 그런 게 달린 적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야 근데 그런 잡주 누가 들어가냐. 잡주면 걸러내면 되지. 그걸 무슨 막 그 매출액 30억 되냐 아니냐 매출 30억 이미 잡주다. 알려진 잡주니까 그래서 잡주나 동전주에는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따지냐라고 했는데 제가 책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책에 썼던 그 규정 때문에 관리 종목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시총이 2조짜리였어요. 2조? 매출이 30억이 안 되는데? 매출액 30억 말고 다른 규정 때문이었거든요. 그 안에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들 야 이거 전부 다 잡주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에 어떤 균형이 있냐면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면 그러면 관리 종목 들어간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영업이익 영업 손실이 4년 연속 나면 그리고 야 영업 손실 4년씩 나는 애는 야 이거 잡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영업 손실 4년 때문에 관리 종목 들어가 버린 게 뭐였냐면 차바이오텍이었어요. 바이오들이 되게 정직한 바이오는 영업 잘 안 나요. 영업 손실이. 맞아요. 영업 이익이 안 나요. 매출도 맞아요. 당연히 안 나지. 우리 상장에서 그 돈으로 5년 10년 임상시험에서 신약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매출 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바이오 회사들은 기술성장 도입부라고 그 소속이 코스닥 네. 소속이 있는데 기술성장 도입부로 들어가 있고 기술성장 도입부에 있는 회사들은 예외를 두거든요. 4년 연속 손실이 나더라도 관리 좀 만들어간다. 근데 차바이오텍은 소속이 그쪽 소속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바이오로 알고 있지만 네. 기술성장 도입부 소속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규정이 적용됐고 차바이오텍이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분 HTS 켜보시면요. HTS에 차바이오텍 치면 영업손실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럼 뭐예요? 차바이오텍이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 종목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HTS 켜가지고 차바이오텍 쳐서 재무제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자산으로 적은 거예요? 규정을 자세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HTS 켜가지고 재무제표를 치면 뭐가 나오냐면 네. 연결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회사 플러스 자회사들까지 합쳐가지고 그 숫자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4년 연속 영업손실은 별도로 봐요. 자회사는 빼고 차바이오텍만 가지고 이 회사만 가지고 따졌을 때 영업이익이 나냐 안 나냐. 근데 우리가 치면 차바이오텍 자회사들이 이익을 네. 해가지고 합치면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영업손실이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렇게 그렇죠. 보여지는데 HTS 표면 상장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 싹 빼고 차바이오텍 그거 자체만 본다? 네. 와우.
그래서 재무제표 H세트 들어가고 자세히 보면 위에 연결이라는 탭이 있고 옆에 별도로 따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별도를 눌러보면 갑자기 차바이오텍이 다 마이너스 바뀌어요. 그래서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라서 시총 그때 1조 7천짜리가 시총 1조 7천이 관리종목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오늘 정프로 바빠질 것 같다. 이 강의 끝나자 계속 HTS 쳐보겠는데 연결 말고 별도. 차한테도 살짝 전 추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 규정이 네. 그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규정에 자꾸 어긋나는 기업들 우리가 잘 찾는 게 일단은 요령인데 네, 네. 규정은 이미 존재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규정도 제가 들여다보기엔 네.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사실 그러니까 30억이라는 게 그게 29억이면 안 되고 뭐 35억이면 괜찮은 건 또 뭐며 회사가 사업하다 보면 매출이 안 날 수도 있고 영업이 안 날 수도 있지. 그게 계속 투자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그런 걸 하지? 이유는 알겠는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게 사실은 뭐가 맞냐라고 했을 때 그게 분명히 A가 맞다 B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장단점은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원래 예전에 없었거든요. 예전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워낙 장난을 많이 쳤어요. 장난치고 이익도 나지 않는데 진짜 여기서 보이듯이 그러지만 상장사인데 10년 동안 한 번도 분기별로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들인 회사가 있어요. 그 상폐 안 되고 10년을 갔어요? 상폐 안 되고 계속 가요. 뭐 하는 회사야. 우리 생각에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10년 동안 뭐 그 회사 10년 동안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는데 회사는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가냐면 주주들 자꾸 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 잠식 빠져야 될 텐데 안 빠진 이유가 물건은 못 파는데 주식은 잘 팔아요 얘들이. 아, 주식 발행 초과금이 계속 쌓이는구나. 계속해서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증자해가지고 주주돈 가져다 메꾸는 거예요. 장사에서 나는 적자를 주주돈으로 메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놔둬야 되냐는 거죠 사실은. 차라리 그걸 업으로 하지 거기서. 그래서 예전에 그 규정들을 수수료 받고 맞습니다. 주식을 팔아. 그럼 되잖아. 남의 회사 주식도 팔아주고. 이 회사 장사하는 게 어디에 특허가 되지. 그래서 그런 회사들 보면 재무제표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냐고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재무제표 이렇게 보다가 누가 이걸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회사인데 이렇게 보여드리길래 보다가 증권사 이제 거기 부장님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부장님한테 다시 역질문을 드렸던 게 부장님 이 회사 사장 원래 엔지니어나 이런 관리자 출신 아니죠?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주식쟁이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알았냐고. 이분이 원래 예전에 금감원에도 있었고 증권사에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무제표는 중요한 게 아니라 CEO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재무제표에 그 경영자의 성향도 나와요.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건 안 팔고 주식만 팔고 있으면 이건 주식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회사 엔지니어는 아니고 이 사람 주식쟁이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재무제표를 봤더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CEO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CEO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가 재무제표에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강한 게 CEO가 경영을 안 하고 방송만 해요. 방송쟁이지 이 사람. 네, 방송쟁이지. 그래서 제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재무 그건 괜찮은 거지. 주업이니까 우리가 방송이 주업이니까. 재무제표라는 게 근데 과거 그러니까 실적인 거잖아요. 실적. 네. 이 회사가 이렇게 해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잘 한 건데 이 과거를 보면 또 대충 뭐 미래를 좀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는 과거일 뿐. 그래 그게 네. 여기는 뭐 공식적인 방송이 아니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 중에는 그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좀 생뚱맞이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네. 그 얘기를 해요. 그 신내림 받았다는 점쟁이들 네. 보신 적 있는지. 신내림.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뭐 믿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믿거나 이러진 않는데 예전에 걔네들이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신내림 받고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기 있을 때. 네, 신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야씨 그런 게 어디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그때 언제냐면 제가 이제 회계법인이 있다가 나간다고 네. 회계법인 그만두고 나가겠다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놈이 결혼할 때는 멀쩡한 회계사였고 그리고 뭐 나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는데 왜 그걸 때려치고 나오냐 그래서 걱정이 됐는지 와이프가
그럼 이렇게 덜컥 결정하지 말고 물어보자. 용한 데가 있다더라. 한번 물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이씨 하다가 물어보자. 용하도 아니까 한번 물어보자. 하다가 물어보자. 근데 가봤어요 진짜로. 가가지고 이게 뭔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갔는데 처음에 당황했던 게 저희가 이제 거기 무슨 뭐 일반 뭐 이렇게 빌라 같은데 일반 가정집 같은 네, 데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방을 문 열고 들어가서 깃발 달렸죠 깃발. 뭐 되게 뭐 앞에 뭐 접수하는 분 따로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방석 위에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두지 마 이렇게 해? 맞아요. 진짜 놀래고 양복 입고 갔죠 그날. 아니요 그냥 아니요? 그냥 갔는데 딱 뭐라고 했냐면 저희 와이프를 딱 보더니 관두지 마라고는 하지 않고 저희 네.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 말리지 마. 어차피 나가. 마. 어차피 나가. 딱 이러는 거예요. 진짜 놀래. 그러니까 와이프가 처음에 우리는 어 말리지 마. 어차피 나갔다 이러니까 자리 앉다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와이프가 물어보니까 딱 아니 남편 그거 물어보려고 왔잖아. 어 어차피 지금 나가려고 마음 먹었어. 말려도 나갈 거야. 그게 회사가 아니야 집 아니었어요? 어쩐지 어차피 집 나가. 어차피 바람 났어. 어, 그러니까 안 돌아와 이제. 그런데 거기서. 저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글쎄 말이야, 이 자꾸 회계 법인을 나간다고. 어, 거기서 딱 모티브를 얻어요. 진짜 제가 당황했던 게 뭐냐면, 네. 그로부터 얘가 한 시간 정도 와이프한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걔가 하는 얘기가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고 4년 5년 정도 계속 했던 와이프한테 했던 얘기예요. 이걸 이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얘기할 때는 흥 너나 잘 살아 코판기 끼던 와이프가 걔가 그렇게 한 다음에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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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아,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만난 지 30분밖에 안 된 얘가 하는 말은 맞다고 자기가 그래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때 기분 많이 상하셨구나. 아,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걔라 그러지. 근데 진짜 우리가 그걸 보면 처음에 좀 당황하고 얘 그런 게 어딨어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내 앞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혼이 나가고 넘어가게. 뭐 그럴 수 있죠. 어디예요? 나중에 오직 주고 드릴게요. 지금 신기 다 빠졌어 그 사람. 옛날 얘기야? 근데 그게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건데 누가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사실은 그게 만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쪽 일을 하시는 그쪽 관련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걔네들이 그걸 맞추는 게 원리가 뭐냐면 뭐 걔네 말로는 그래요. 사람마다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아 지금 우리 저 흥행해야 되는데 흥행 지금 완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재무제표 연결돼요. 아 왜 어떻게? 재무제표 연결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걔네들 어떻게 맞추냐면 뒤에 따라다니는 귀신한테 물어보면 얘 왜 왔어라고 하는 순간 아 지금 남편이 회사 그만두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아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얘 귀신 마음 굳혔어 나가 어차피. 근데 나간다고 해 그러면 아 그래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과거는 거의 걔네들 100% 맞춰버려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거, 뭐 어떤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하시면 안 되냐면요. 그러니까 얘한테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거 못 맞춰요. 왜 그러냐면 이 와이프 뒤에 따라다니는 귀신은 남편이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는 모르거든요. 와이프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점쟁이가 뭐라고 하면 남편 데려오라고 그래요. 남편 데려오면 남편 뒤에 있는 귀신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본격 접신 방송이에요, 진짜. 우리가 처음 접신 방송 신강학계 2년 만에 드디어 본력에 들어섰군요, 우리가. 역시 4%다. 그렇구나. 자, 그래. 근데 뭔 얘기 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요. 그럼 걔네들이 미래는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추겠죠. 그렇죠. 그 과거는 얘한테 물어봐 가지고 과거는 100% 맞추는데 미래도 근데 확률적으로 맞춰요. 어떻게? 어떻게 맞추냐면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뒤한테 물어본다고요. 네가 보기 어때라고 하면 뒤에 따라다니는 애가 봤잖아요. 야 얘 안 돼. 맨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다니는데 무슨 시험은 다른 일 알아보라 그래. 그러면 아 시험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뒤에 있는 애가 따라다니는 애가 어, 얘 이번에 좀 다르다. 이번에 좀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이번 제대로 좀 하고 있으니까 될 것 같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40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계속 봤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내다볼 수 없겠나? 뭐 그렇겠죠. 높지. 분명히 높은 확률로 얘가 어떻게 될지 내다볼 수 있을 거라고. 재무제표가 분명히 과거입니다. 네. 근데 과거지만 야 주가는 미래를 반영해야 되는데 왜 과거 재무제표를 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거를 보면 미래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네네네. 우리 사람 잘 안 바뀌어. 저도
제가 한두 시간 방송을 하는 걸 크게 제가 예전에 뭐 증권방송 가서 뭐 20분씩 계속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걸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그만두고 뭐 30시간 40시간씩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두 시간 방송 듣고 사람들이 그때는 아 싶은데 잘 안 바뀌어요 제가 들을 때는 잠깐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막상 돌아가면 하던 대로 계속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붙잡고 앉아가지고 6일씩 30시간 40시간씩 강의를 해서 계속 하는 게 진짜 쉽게 안 바뀌거든요 기업도 잘 안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회사가 여태 해왔던 것 하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자기들은 말로는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안 달라지는 경우 야 니네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그래서 사실 재무제표가 과거지만 보는 이유가 네.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지는 회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회사를 찾는데 확률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하면 그 근거를 찾아야 될 거거든요 그 근거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회사 말만 들어요 우리는 아, 이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하더라 CEO가 이렇게 얘기하고 IR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판매 갔더니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 이번에 신약 만듭니다 신약 만든다 여태까지 10년 동안 어디 가서 적자 내던 회사가 맨날 바이오만 미워하니 왜 진짜 그런 회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회사 중에도 2년에 한 번씩 사업 목적을 바꿔요. 사업 목적을 2년에 한 번씩 바꿔 2년에 한 번씩. 추가하겠지 추가. 추가가 돼요 계속.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냐면요. 다이아몬드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 회사 사업 목적에 다이아몬드. 네, 같아요, 어딘지. 그랬다가 지금 없어진. 없어졌죠. 맞아요. 식당도 잘 나가다가 메뉴 점점 추가되면 사실 좀 바뀌는 걸 봐야 되는데 바뀌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잘해왔던 회사가 바뀌는 거 여태까지 그래도 기본을 해왔고 잘하던 회사가 더 잘하는 거기에 거? 뭔가 더 잘하는 거 저는 그냥 물론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는 건 여태까지 그러니까 반에서 꼴등하다가 서울대 가는 게 대박은 대박이죠 네 근데 우리가 진짜 반에서 꼴등하다 서울대 가는 경우를 보냐는 거죠. 주변에서 얘기는 들은 적 있지만 진짜 우리 반에 있던 친구가 반에서 꼴등하다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반에서 꼴등했는데 서울대 갔다 하는 걸 저는 본 적 없어요. 그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지어낸 얘기야. 그렇게 되니까 그게 워낙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면서 책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보기 힘든 케이스거든요. 있어. 100배 오르는 주식만 있고 그렇잖아요. 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LG생활건과 100배 오르고 이러는데 안 좋다가 좋아졌냐는 거예요. 사실은. 좋았던 회사가 채널이 확장된다거나 중국에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아이템을 잘 바꿔나간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 때도 네. 말씀하신 부분도 뭐가 있냐면 회사가 만들던 제품이 있고 팔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던 제품하고 팔던 시장이 있는데 만들던 제품을 원래 팔던 시장 말고 다른 시장에 확장을 하는 거. 아니면 원래 팔던 고객한테 자기가 만들던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또 파는 거.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확장 차원에서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시장, 기존 시장에 새 제품을 들고 간다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을 새 시장에 내놓는다거나. 근데 뭐가 있냐면요. 대부분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내놓겠대요. 제일 어려운 일이네. 그러니까 회사들이 얘기하는 비전을 보면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내놓겠다고 할 때 사람들은 우와! 저것만 되면 이라는 생각이 대박이다. 되는데 저게 됐으면 진작했겠지. 예.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던 회사가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지 아니면 갑자기 자기가 만들던 제품도 아닌 새 제품을 자기 고객도 아닌 새 고객들한테 뛰어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뭘 기대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확률입니다. 확률 100%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는데 네네네. 끝나고 유튜브 채널 다시 만들 거 생각해 보자. 우리 만들어야 되는지 그 확률을 높여갈 때 분명히 재무제표도 보고 네네. 다른 것도 봐야 돼요. 분명히 재무제표도 보고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면 저는 재무제표 쪽에 신뢰가 좀 더 가거든요. 근데 상당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보는 사람도 있고 재무제표 외의 것들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재무제표만 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시장에 거의 없어요. 맞아요.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 재무제표 말고 밖에 것도 자연스럽게 봅니다. 네네. 근데 재무제표 말고 다른 숫자 말고 다른 것들만 이른바 사업계획서를 많이 보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회사의 IR 자료. 사실 그거 뭐 보는 거 광고 보는 거거든요. 회사가 하는 광고.
물건 파는 애한테 너네 물건 좋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주식 파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회사 IR 자료라는 거 회사의 IR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IR 자료는 뭐냐면요. 그 회사 광고거든요. 네네네. 우리 이렇게 대박 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광고만 보고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우리 여기 좀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에 내가 계약서 빨리 만들 테니까 계약을 해야 되겠어. 장면까지 다 해놔. 4% 주식 감별소라고 다 해가지고 다 오면은 주식 감별소 우리 4%님한테 요거는 아니다 요거 물어보는 거지. 응? 얘 어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4%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우리 4%님이 우리 특강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회사의 역량을 총 집중해서 이렇게 광고를 또 섹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필요도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광고가 그러네. 필요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제품만 우리, 보시면 되겠네. 왜냐 연말 연시라서 난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네. 네? 오히려 그 유명한 점집들 보면 주변에서는 몰라요. 멀리서도 어떻게 알고 다 찾아옵니다.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는 우리 4%님. 자, 신의 특강을 앞두고 그 문 앞에 서서 살짝 맛보기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네. 자,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광고 전에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얘기가 좀 섰는데 그게 이제 어떤 얘기가 아까 남아갑니까? 그리고 이 프로듀께서 질문하셨던 그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났을 때 그래 나도 까먹고 있었네. 뭐 집어넣거나 이런 게 이게 뭐 맞냐? 네. 사실 외국에는 없는 규정이거든요, 분명히. 외국에는 없는 규정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조금 사기를 치는 애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우리가 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또 규정이 또 달라요. 코스피는 놔둬도 되겠는데 코스닥은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규제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뭐 미래 앞으로 전망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안 좋은 회사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들어가 버린 그 부분도 분명히 단점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잘 되는 회사인데 지금 잠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 개발하면서 투자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물밑에서 약간 헤엄치다가 이제 솟아오르려고 하는 단계인데 솟아오르려는 애를 너 4년 연속 영업손실이니까 잘라버리면 되겠냐. 분명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 사견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그런 애들보다 그 규정이 없으니까 사기치는 애들이 제가 보기엔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좀 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봅니다. 안 좋은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으니까 그쵸. 사실 우리 재작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나왔을 때도 정부가 그걸 끼어들어서 규제를 하는 게 맞냐 그걸 왜 정부가 끼어들어서 규제를 하냐 개인들 간에 고래고 부자들에게 놔두지라고 하는데 뭐 지금 와서 보면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갔던 게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이걸 산업적으로 보는 거 말고 투자 자산으로 이걸 취급을 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투기꾼들이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좀 막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무슨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일단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정책을 폐지할 거냐 말 거냐 뭐 우리나라 공매도 허용하냐 마냐 이런 것도 막 얘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뭘 할 필요는 있냐면 아 이 바닥 룰이 그러면 그 룰에 맞게 내가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그 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하고 고스톱 칠 때도 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야 니네 동네 첩보 있냐 없냐 이거. 아. 그래서 첩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이거 쌍피로 치냐 안 치냐 이거 쌍피냐 안 피냐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첩보가 있는 게 맞냐 없는 게 맞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이게 쌍피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없을 때는 되네. 어떻게 하는지 맞춰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흑살이 있냐 없냐 그렇죠. 이게 왜 쌍피냐고 토론해봐야 아무 의미 없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 책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사실은 왜 안 나오냐면 우리 대부분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책을 많이 보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외국 책들 번역서를 많이 보시거든요. 아하, 네. 사실 그 책들 잘 돼 있어요. 분명히 외국 유명하신 분들이 쓴 책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국에도 번역까지 돼서 팔리겠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책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미국 시장에는 룰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아 룰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미국에는 첩보기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첩보기 있으니까 첩보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그 미국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아니면 은행원들이 보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포커스가 흐트러져 있는 거죠. 참 돈 얘기가 참 주옥같은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사실 계획은 이거였거든. 네. 초중고급반이 3주, 2주씩이잖아. 이 형 누가 내려왔어? 내가 내려왔지. 근데 초중고급반이 2주씩이잖아. 네. 어? 그래서 내가 야 우리도 사람이니까 네. 3%도 사람 아니야. 그래서 네.
자, 토요일 날 하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니고 10시부터 5시까지인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세종대학에서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것도 이번에는 280명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초급반은 정프로가 관장을 하고 중급반은 2% 하고 1월 달에 고급반은 내가 해야지 2주씩. 다 무효야. 없던 걸로 해. 6주 다 나와. 당신들 인생을 위해서 나 나와야 되겠다. 어? 6주 나도 초급반부터 다시 들을 거니까 다 나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되겠어. 나 진짜 그런 생각이라니까. 나는 공짜잖아. 난 돈 안 내거든. 내고 오세요. 내고 오세요. 나 그래도 사회도 보고 그러는데. 내고 와야 돼. 이거 부가세 탈루야 이거. 직원들끼리 내고 거래. 뭐야 몰아주기야? 아니 재무상 뭐 재무제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 우리가 대략적인 미래도 마치 그 귀신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재무제표가 다 과거라고 단정을 짓는 이유가 네? 우리가 재무제표 사실 재무제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세 가지 아닙니까 그게? 전체로 따지면 다섯 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제 대차대표 손익계산서에다 현금흐름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초중고급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개 더 있어요. 네? 두 개가 뭐 있어요?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주석? 주석은 되게 주석. 중요하다고. 아, 주석 중요하죠. 네. 사실적으로 본인이 아는 게 세 개인데 세 개뿐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보통 한두 개는 더 해야지. 내가 모르는 건 분명히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답을 맞춰야지. 두 개를 더한 거지 지금. 아니, 난 그냥 본인이 아는 게 하나니까 두 개쯤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현금 흐름표만 뭐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 다섯 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뭐 쓸데없이 그걸 다섯 개를 공시하기로 하는 순간 그 수십만 개 기업이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쓸모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을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재무제표를 본다고 그러면 대다수는 하나 손익계산서 매출액 늘었냐 네네. 영업이익 잘 나냐 네네. 올해 흑자더라 적자더라 전년보다 어떻게 됐다 손익계산서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손익계산서만 보면 이게 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손익계산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 때 손익계산서 숫자가 찍히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가 매출을 찍기 시작하면 끝났잖아요. 이미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끝난 거고 근데 이익을 내기 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선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뭐냐면 투자한 내역들이 재무상태표의 자산 쪽에 나오고 자금을 조달한 게 부채랑 자본 쪽에 나오고 네. 그런 것들도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재무제표는 그 다섯 가지가 맥락을 가지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격이 급하다고 결과만 되게 중요시한다고 재무제표 볼 때도 그래요. 결과만 보는 거 손익계산서 결과만 학교 때 그래서 그래요. 야 BSPL 갖고 와봐. 어? PL 어떻게 됐어? 이거부터 보니까 맞아요. 하물며 은행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 잘 나냐? 어. 결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재무제표가 미래 지표, 그러니까 주가는 분명히 미래를 반영해야 되고 미래를 네. 예상을 하려면 손익계산서 말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 부채에는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산 부채? 예. 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이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산이 뭐냐면 자산을 예를 들면 자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요. 뭐 개념 체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 네. 뭐라고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산이라는 게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내가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益이다. 이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아, 자산의 정의가 그래요? 네, 자산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얘를 얻기 위해서 뭔가 네. 옛날 했어야 됐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자산이 되려면 네.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샀어야 됐죠. 그렇죠. 취득이라는 과거 사건이 있어야 되고 현재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이크를 내가 여기다 두든지 아니면 밖에 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집에 들고 가든지 그렇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걸로 미래 경제적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방송을 해서 그 방송이 히트를 치면 광고가 붙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아~ 과거 사건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에 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미래에 돈이 된다. 미래에 돈이 나갈 거다라는 그 미래가 포함이 사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이 안 된다면 네. 자산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샀는데 이제 우리 방송 그만할 거다. 그러면 이게 뭐 하냐면 이건 감액을 시켜요. 우리 이제 손상차손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감액을 시켜서 떨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산 부채에는 미래라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아, 그러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게 미래에 돈이 되더라도 네.
자산으로 안 잡힐 수 있어요. 응? 어떤 케이스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래 우리 기프로님한테 낚여가지고 내년에 계약을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3프로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해주라.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한 번 올 때보다 10만 원씩 받기로. 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저는 12번 방송을 하고 120만 원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120만 원이 자산이냐는 거죠. 자산이겠죠. 지금 자산을 못 잡습니다. 뭐가 없냐면 일단 과거 사건이 네. 계약이라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방송을 내가 해야 돼요. 12번 다 해야 돼요? 방송을 해야지 나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계약만 했다고 해서 120만 원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 계약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방송도 해야지. 네. 그래서 내가 방송을 끝냈다라는 과거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10만 원 이번에 방송 한 번 했으니까 10만 원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현찰로 주세요. 계좌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내가 그 10만 원 움직일 수 있는 통제권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 10만 원 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가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살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되니까 그때는 자산이 되는데 지금 계약만 하는 거 가지고는 과거 사건도 없고 내가 지금 현재 그럼 120만 원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못하니까 통제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래에 돈은 되지만 네. 내년에 분명히 내가 120만 원 벌 거지만 회사 재무제표 자산으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누가 투자자가 오면 자, 계약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반영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숫자로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근데 중요한 정보잖아요. 내년에 내가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아니 방송할 거고 그러면 내년에 내가 120 벌 거다. 네. 이거 사실 중요한 정보고 아 120 벌면 그러면 얼마 나눠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정보인데 자산 부채로 못 잡으니까 그걸 다른 데다 적어놔요. 그게 적혀 있는 데가 주석에 적어놓는다고요. 아 주석에다가 들어올 거다. 이게 지금 방송은 안 해가지고 자산으로 잡을 수 없고 내년 또 매출이라 올해 수익도 잡을 수가 없지만 네? 지금 계약된 게 이만큼 있다. 어느 회사 그걸 100% 다 적는 건 아니지만 어디 같은 경우에 그게 확 드러나냐면요. 렌터카 회사 있죠. 렌터카 회사 재무제표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법인 렌탈 계약을 장기로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5년 동안 렌탈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로 받기로 한 계약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얘한테 돈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자산으로 못 잡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렌탈 서비스를 얘가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은 못 잡지만 근데 앞으로 계속 얘가 이걸 쓸 거고 만약 그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들어올 거고 계속 쓰면 돈이 얼마씩 들어올 게 렌터카 회사는 대강 알고 있거든요. 자기도 앞으로 매출이 얼마씩 찍힐 거라는 걸.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주석이 적혀 있어요. 지금 계약된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 총 얼마고 네. 앞으로 1년 안에 그 계약 금액 중에서 1년 안에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고 그 뒤에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네. 그 회사 내년 또 매출 이익이 얼마일지를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새로 내년에 신규 계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일치는 안 하지만 네. 소위 말하는 게 수주잔액 건설사는 네. 수주잔액이라는 게 적혀 있거든요. 지금 계약돼가지고 이미 진행돼가지고 우리가 수익 잡은 게 얼마 있고 앞으로 얼마도 수익 잡을 기만큼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건 알고 있잖아요. 수주잔액이라는 게 건설사는 중요하고 그게 늘어나는 게 앞으로 지금 수주잔액이 늘어났다는 건 앞으로 이 회사가 이익이 늘어날 거다. 미래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네. 미래 지표가 된다는 걸 알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주석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무제표가 과거에 작성되긴 했지만 과거에 작성됐다고 해서 전부 과거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미래에 대한 기대 정보. 근데 그걸 재무제표 숫자의 자산 부채로만 다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을 따로 만들어서 주석에다 따로 말로 좀 적게끔 해놓고 네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볼 때는 주석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아파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네.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100채를 짓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철근이랑 시멘트랑 이것저것 다 돈 주고 샀어. 그리고 이제 계약도 100건 됐어요. 네. 나중에 이제 잔금은 내년 말 내후년에 들어와요. 네. 그럼 요 회사의 자산에는 이미 저 철근이 이런 건 돈 주고 다 샀으니까 네. 철근은 자산이죠. 재고 자산.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저 들어올 돈은 잔금 들어올 거는 그게 뭐에 따라서 따지냐면요. 계약만 됐다 가지고는 네. 자산을 못 잡고 그러니까 계약만 가지고는 못 잡고 뭐냐면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실제로 공사를? 네. 공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30% 정도 올라갔다. 네. 분양이 100% 됐는데 공사는 30% 올라갔다. 그러면 분양된 거에 대해서 30% 정도를 회사 수익으로 가져와요. 기성이죠. 기성. 기성 가지고 따져가지고. 기성이 뭐예요?
기성사된 거라고 하나. 기성이라고 이미기 그다음에 뭐 완성했다. 이미 만들어진 부분이 30% 정도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1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3층까지 다 올라왔다. 그러면 아 전체 분양금의 100억 중에 우리가 100억을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100억을 또 이미 분양 계획이 돼서 100억 있는데 30억까지는 30% 됐으니까 받아오는 이게 사실 논란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안 해요. 외국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 선분양이라는 제도가 거기서 후분양이 많이 거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처음에 논란이 많이 됐어요. 국제회의를 도입했을 때 야 우리는 이미 분양도 다 됐고 30%가 공사를 했으면 이미 30%는 확실히 매출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뭐야? 니네 왜 그래? 짓는 중에 무슨 이런 아직 짓고 있는데 무슨 그걸 수익을 잡으라고 했는데 외국 애들 봤더니 야 한국은 희한하다. 선분양을 한대. 이미 선분양이 돼 있대. 어떻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물건을 어떻게 사? 아니 걔네들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선분양된 부분, 분양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그 국제회의 도입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어. 그렇겠네. 근데 국제회의 처음에 요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했는데 잠깐만 얘네들 좀 이상하네. 선분양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회의 판단을 못 내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업종 관례나 이걸 관행을 따져가지고 네. 선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달긴 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선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자. 이게 좀 어떻게 협의가 좀 됐습니다. 그럼 IFRS 상에서도 한국만 적용되는 그런 예외. 그러니까 IFRS는 한국만 이렇게 해라 사실 이런 규정 만들 수. 그러니까요. 만들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IFRS는 잘 안 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IFRS는 그 우리말 소위 말 원칙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원칙만 제시하지 정확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 니네들이 말하는 그 원칙에 비춰봤을 때 선분양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위배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익을 잡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초급이나 우리 김프로님 같은 분들도 어쨌든 혹시 우리 김프로님은 재무제표 보고 하세요? 재무제표를 예를 들어서 풀 버전을 다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만든 요약재무제표 같은 네. 것들 보고 그런 정도는 보는데 그것도 이제 그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중간 정도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주식수다 뭐 그 많이도 하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네. 종목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아, 재무제표는 뭐 검증됐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훨씬 덜 보게 되더라고. 네. 개별 종목을 하게 되면 정말 아까 상장 폐지 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네. 한계 기업에 가까운 것들 보는데 예를 들면 대형주 뭐 예? 삼성전자다 뭐 하이닉스다 이런 거 보면서 재무제표 잘 안 보게 되지. 그리고 재무제표는 눈이 아파. 작게 돼 있는데 그런 대형사들은 숫자가 또 길어. 맞아요. 아, 몇 조 단위 뭐 이렇게 나가면 10조 단위 막 이렇게 가니까 네, 아.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투자에서 구루라고 불리는 네네네네.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무제표는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제표는 분명 회사가 속일 수 있고 재무제표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코 다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재무제표가 분명히 소위 말하는 그 블러핑 뻥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00%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랑 보지 말라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아 재무제표는 믿을 수 없는 거니까 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렇죠. 믿지 말라는 거랑 보지 말라는 건 보되 의심을 하고 뜯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초급자들한테는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고급 과정 가면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들으면 오, 제가 왜 여기서 했던 얘기랑 저기서 하던 얘기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연강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급반 때 그러면 돌려달라 그러는데 이게 봤나 봐라. 근데 사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처음 할 때는 분명히 재무제표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재무제표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숫자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숫자만 봐서는 안 되고 숫자에 묻혀서는 안 되고 네네네.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숫자 밖의 것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내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6주 하면 그렇게 돼요? 6주에 거기까지 갈 거예요. 갈 거고 어 그래
혹시나 못 따라오실 분들이 계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나중에 뭐 책을 써서 보충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지만 네. 근데 6주 과정에서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은행처럼 재무제표를 보려면 6주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재무제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다 챙기려면 6주 과정은 부족합니다. 근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만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볼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요새는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본다는 게 이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다 보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중에서 내가 핵심적인 것들, 내가 주로 보는 것들, 그 나만의 접근법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재무처 맞게 것들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도 보고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는 안 보고 다른 것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숫자를 보는 게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 일부러. 그런 다음에 이 정도 올라오고 나면 또 무슨 잘못에 빠지면 내가 숫자를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숫자가 다 맞다고. 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 뭐 심리학적으로 그게 무슨 용어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무슨 관여를 많이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들여다보고 맞아. 열심히 내가 시간 투입을 하면 맞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 거기에 착각이 빠지거든요. 확증 편향? 확증 편향 뭐 그런 거 맞아. 어유씨? 여기 3이고 여기 4예요 지금. 예, 예, 예. 저 모르겠습니다. 군기 셉니다 지금. 그 밑에 한 명 더 있어요. 5%라고. 5년이라고. 나이도 얼추 비슷해. 어? 순서대로야. 4%가 5%보다 나이 많을 거야.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면서 네. 다른 것들도 분명히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너무 숫자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못 빠져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되는구나.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과정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공이 올라오면 숫자 밖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네. 보여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영어 배울 때도 문법 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네. 근데 뭐든 문법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뭐 이 토킹이 돼야 그 다음에 문법은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뭐 문법도 모르면서 그냥 그 영어 안 되지. 아, 알면서 네. 안 보는 거라 진짜 몰라서 안 보는 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아 그건 이럴 때 이럴 때 보는 거고 언제 보는 거고 언제 빠질지를 아는 사람. 네. 그 상태. 그래서 사실 투자 구루들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재무제표 자기가 못 보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알고 봐봤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전해서는 안 된다.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분명히 이런 재무제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아까 광고까지는 아니지만 회사도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기도 하고. 네네네.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막 야구 하잖아요. 네. 야구 지금 한참 뭐 프리미어 하고 있는데 감독이 선수를 고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얘 타율이나 방어율 데이터를 안 보고 뭐만 보냐면 야 나는 눈빛 보면 얘가 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 나 눈빛 보면 얘가 오늘 안타 칠지 안 될지 알아. 그러니까 오늘은 얘야. 내 눈 똑바로 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부럽긴 하죠. 부럽긴 한데 만약 국가대표 감독이 선수를 그렇게 기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갑자기 쟤는 왜 일할치도 내를 왜 내보내서 했더니 아 눈빛 봤더니 오늘 얘가 칠 거라고. 타율이나 이런 데이터들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과거 이 회사 그러니까 과거 이 친구가 타율이 얼마고 방어율 얼마인지 데이터도 필요하고 오늘 컨디션 그렇죠. 오늘 공끝이 어떤지도 봐야 되지만 둘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타율이나 방어율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얘 눈빛만 보면 다 돼 라고 해버리면 되겠나.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눈빛만 보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맞아요. 재료 수급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봐야 하는 게 제가 원래는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강의하다가 제 계좌도 한 번씩 오픈해서 까서 보여드리거든요. 이번에도 보여드려요? 이번에도 아마 온라인으로 그래 그러니까 금액 그거 가리고 네. 계좌는 가리고 네. 수익률 종목도. 그러니까 그 뭐냐 그러니까 그 아, 보실 때 대박이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실은. 와. 제가 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숫자도 보고 숫자 외의 것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건 숫자 외의 것들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투자할 때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뭐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계좌를 옛날에는 안 보여드렸어요. 옛날에 뭐가 싫었냐면 그 계좌 수익률 가지고 사기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계좌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되게 아까 말한 그 결론을 중요시한다는 게 어쨌거나 얘가 돈을 벌면 얘가 맞네. 계좌를 제가 깠는데 계좌에서 이익 나오고 있어. 그럼 걔가 맞고 걔가 어떻게 하는지 막 물어보고 걔한테 배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좌에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을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누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진짜로. 그러면 걔가 로또 당첨되는 방법을 아냐는 거죠. 잘 맞춘 애가 아니지. 운이 좋아서 이게 터졌는데 운이 터졌는데 진짜 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이 투자 세계 쪽에서 무슨 무슨 선생 하면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신 분 계세요. 선생? 네. 선생 몇 명 다 아는데. 아, 나 미치겠네. 설마 그 선생은 아니겠지. 근데 제가 뭘 하냐면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아는데 그분은 주식해가지고 돈을 딱 한 번 벌었어요. 근데 선생이? 예전에 뭔가 운 좋은 종목이 잘 걸려가지고 돈을 크게 벌었어요 진짜. 크게 벌고 너무 크게 벌어가지고 뭐하냐면 이제 나머지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뭐 하셨냐면 그럼 나 주식 강의나 할까? 그 뒤로 돈을 번 적이 없는데 그때 벌었던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리면서 그 뒤로 이제 주식 관련된 막 책도 쓰고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다니는데 사실 그때 한 번 이후로 제 알기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때 그 결과를 알고 있고 옛날에 뭘로 해서 얼마 벌었던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은 사회기사님도 그러진 않지만은 결과만 네.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저한테 네? 네. 그 결과 전에 과정 네. 거래 내역을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네. 아, 그냥 뭐 그 정확해야지. 뭐 다른 사람은 결과만 보여주는데 나도 네. 결과만 보여주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직전 1년 동안에 그 종목의 거래 내역을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그럼 제가 검증해보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숫자 밖에 것도 보고 숫자도 보고 얘가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실제 수익이 나는지도 두 가지 같이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네. 검증 기회는 4%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가 야 숫자 밖에 것도 보고 숫자도 보라고 얘기하는데 내 걸 숫자 밖에 것만 보여주고 숫자를 안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좌에 실제 수익이 나는지를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야 충격적이네. 여러 종목이 들어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좀 달라요. 옛날에는 여러 종목을 좀 거래를 했고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저는 종목이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보는 눈이 없을 때 초기에는 내가 보는 눈이 없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많이 좀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한 7, 8년 전에는 여러 종목 분산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럼 뭐 30, 40종목 재무제표를 다 들여보면서 공시 내용을 다 계속 대응을 한다는 게 그렇지. 저는 이제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전업 투자도 아닌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줄여요. 실제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10종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 그 얘기 많이 또 하세요. 종목을 어떻게 찾냐고. 어떻게 찾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안 찾는데요 그래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뭐 어떻게 사요? 요새 막 안 찾냐 어떻게 사냐. 뭐 떠올라요 그냥? 아니 그분한테 가 또? 내가 잘 아는 종목 말려서 저거 살 거야. 나도 물어볼 걸 그랬다. 그지마 바로 그거야. 근데 뭐 있냐면 굳이 새 종목을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이미 지금 5-6년 동안 잘 알고 있는 종목이 한 10종목 가까이 계속 쳐내신 거구나. 오랫동안 그냥. 지켜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즈니스 모델도 잘 알고 재무제표 숫자도 오랫동안 봐왔고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 보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언제 이렇게 보냐고 종목을 찾냐고 그러게 돈이 생기면요 그랬어요. 아니, 살 돈도 없는데 매일 그걸 쳐다볼 이유가 뭐가 있냐. 돈이 생기면 보는데 근데 또 막상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새 종목을 찾기보다 내가 잘하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 이 종목 이렇게 움직이네. 오케이 지금 들어가기 괜찮겠다. 그래서 잘 아는 종목이 이미 있는데 새 것들을 굳이 뭐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내가 언제 새 종목을 찾냐면 내가 한 10종목 정도가 있었는데 한 두세 종목이 이미 너무 올라버린 거야. 이미 올라가지고 저는 이제 막 4배 5배 먹고 이미 너무 팔았어. 빠져서 손절을 치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기존의 포트 안에 또 종목 하나를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포트가 너무 두세 종목이 몰려있으면 안 되니까 5에서 10종목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새로 또 괜찮은 애 없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종목을 찾았던 게 뭐 작년에 하나 찾아가지고 새로 친구한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 찾아가지고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1년 동안 쳐다보고 있어요. 작년에 어떤 종목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되나 보자. 내 생각에 이런 종목 같은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초병을 보내온다 그러죠. 열주 사놓고 고초를 세운다. 열주보다는 좀 많고 열주보다는 좀 많은데 이렇게 사놓고 계속 보는 거죠. 사놔야지 또 관심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놓고 사실 그 회사가 어떻게 됐냐면 1년을 봤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어요.
어, 나는 이 회사가 실적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면 왜 내 예상과 달라졌는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건지, 이 회사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내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그걸 또 들어가서 보고 그때 이제 회사 IR도 한번 가보고 막 이랬더니 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샀을 때 가격보다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결국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정도 가지고 이익을 좀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 보초병 10명만 보냈는데 그 다음 달부터 급등해서 2배 가면 보초병들이 무너지고 오는 거죠. 보초병들이 무너지고 왔길래 니네들 왜 얻어맞고 왔냐 물어본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아 잠깐만 얘들한테 들어가면 안 될 지역이구나가 아니라 아 그래서 니네들 깨진 거야? 그럼 앞으로는 좀 괜찮아지겠네? 이게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작년에 안 좋아진 만큼 올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본질을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야 이건 들어갈 수 있다 본질 보냈고 그래서 작년에 20% 정도 빠졌는데 올해 뭐 40% 이상 올랐거든요. 제 질문은 보초병만 보내놨더니 네. 걔들이 너무 올랐어. 아쉽죠. 근데 그럴 때는 보내줘요. 그 미련 가지려고 하네요. 아 그때 좀 더 보낼 걸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결과적으로 들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보초병만 보낼 게 아니라 그때 본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많이 있고 예. 아 근데 우리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번에 알았는데 나 이 회사 이럴 줄 알았는데 뭐 그 허니버터치? 네네네. 아 그거 오를 줄 알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연예인 저 뜰 줄 알았어 내가 나왔을 때부터. 다 그러잖아요. 결과론적인 얘기. 눈빛이 다르더라 쟤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보내줘요 저는. 아 뭐 나랑 인연이 없었던 종목이고 뭐 나는 다른 걸로 벌면 되니까 또 그다음 계속 돈 벌 기회는 계속 시장이 어쨌거나 계속 기회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히 보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초병이 아니라 분진을 보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번에도 네. 야 이번에도 초병 보내서 저번처럼 초병이 귀순해서 막 왕이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얘도 가서 거기 잘 살 얘도 몇 명만 잘 살 게 아니라 다 보내볼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랬다가 박살이 나면 사실 그건 결과론적으로 그 초병이 잘 됐던 거지 내가 그걸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뭘 놓쳤냐는 봐요. 내가 초병을 보낼 때 뭘 놓쳤었냐는 보는데 네네네. 야 다음번에는 한 번에 이렇게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접근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좀 합니다. 그 아무래도 6주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의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6주 한다고 내가 진짜 나아질까? 내 실력이 내가 뭐 지금까지 한 3년 투자해봤는데 아, 6주 한다고 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또 연말 연시기도 하고 아유 다음에 하지. 그런 생각 하실 거야. 근데 확실히 6주 이후에 6주 전과 좀 달라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 그렇게 성과가 실제로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다면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제가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저는 소위 이 바닥에서 제일 냉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렇지. 중고사 직원분들은 진짜 칼 같으세요. 왜 그러면 당신들도 그러시거든요. 고객이 내가 아무리 뭐 잘난 척을 해봤자 고객이 돈을 못 벌어다 주면 자기를 매몰차게 외면을 하기 때문에 당신도 어떠냐면요 중고사 직원분들도 누가 가서 강의했는데 얘 말도 했더니 안 통해 돈을 못 벌어 바로 아웃이죠. 그러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게 소문이 나버려요. 그 바닥에서는 야 걔 불러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일반인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신 강사분들 중에 증권사가 불러서 강의를 맡겼다가 이렇게 좀 망신당하고 쫓겨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니 이분도 이미 선수들인데 거기 가서 어설픈 얘기했다가 뭐야 이 사람 하면서 네네네 두섬두섬 일어나 어디서 뭘 팔어 막 이러면서 어디서 뭘 팔어 그렇게 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만 들어서 된다고는 절대 말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해가지고는 절대 들어서 이해하는 게 10이고 그걸 자기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실천을 해야지 그렇죠. 나머지 90을 채우는데 근데 들을 때 그 10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0을 잘 듣고 방향을 잘 잡아놔야지 이 90을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네네. 그 10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90 가는데 90이 아니라 뭐 900 가는 시간이 걸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제가 잡아드리고 뭐 이게 진짜 주식시장에서 이게 정답이다 이게 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사기인 것 같아요. 이게 답이다 네.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 그렇게 움직였겠죠. 그리고 그게 답이 하나라면
답을 낼 수가 없죠. 사실은 다 그렇게 그 답을 찾아가 버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이렇게 써왔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눈빛을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누가 그러더라고 예전에 강의를 갔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이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봤더니 아 자기는 옛날에 주식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왔대요. 진짜 그 농담이야. 진짜 신기한 거. 딱 보면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 얘가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형 나잖아. 형 늘 신과 함께 하셔. 이게 무슨 자전거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빨리 200주 질러야지 형. 뭐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들려봐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그 감이 떨어진 것 같아서 기초부터 다시 좀 공부를 해보려고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부러웠어요. 야 나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말을 걸어. 그 소위 말하는 눈빛을 보고 알고 그렇게 했다? 만약 제가 수익을 낼 때 눈빛을 보고 주식이 말을 걸어서 수익을 냈다면 이걸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만 되는 거지. 그 선택받은 자들의 그렇죠. 얘기니까. 근데 제가 해온 건 뭐냐면 그런 거 없이 제가 그냥 공부하고 숫자를 보고 제가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아 그렇게 갔구나. 이해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숫자 안에 것, 숫자 밖에 것이 있는데 제가 전달드리는 부분들은 공부를 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만 잘 채워도 그렇군요. 분명히 평균 이상은. 그 사실 이제 이 교육을 제가 이제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너무 우리가 거침없이 막 바쁘게 지내가지고 아 솔직히 한 3, 4월 달에 해야 되겠다. 뭐 주변에다가는 올해 연말에 한다고 해놨는데 아 너무 우리 이사도 가야 되고 막. 좋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정프로가 또 어제 또 질러가지고 또 연말에 뭐 파티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다 일이잖아. 그래서 아 이게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16주 동안 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하고 실전 저 펀드 매니저 불러다가 16주 동안 2시간씩 퇴근 시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뭐 주식 부동산 뭐 하루 종일 핫트레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많은 접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저번에도 한번 방송했으니까 아 우리가 너무 친절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수준이 다 다른 분인데 우리 처음에 좀 어렵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방송도 처음부터 네, 무슨 박사님 모여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겠거니 하고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전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하는데 이거를 또 쭉 해서 뭐 한 10주씩 이렇게 끊어서 하면은 지쳐. 그래서 아예 그냥 독한 마음 먹고 토요일만 2주씩 뭐 6주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초급반부터 시작하면 6주까지 하셔도 되고 나는 뭐 초급반까지는 아니 그래서 중급반부터 하셔서 고급반 혹은 나는 고급반만 할게. 나는 숫자는 다 봐. 왔다 갔다만 하고 싶어. 네. 이런 분은 고급반만 그래. 하셔도 되는데 고급반 들어갔다가 아 나는 초급반이구나. 아 그럼 뭐 다른 방법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또 지난번에 세종대학에서 좀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막 천몇백 명씩 막 에? 하드코어 하니까 아우 내가 그때 당황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270분만 딱 모시고 여전히 네. 죄송합니다. 에? 270분 모시고 또 뭐 10시부터 9시부터 막 8시까지 막 이렇게도 안 하고 그것도 또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10시부터 3시간 오전반 하고 1시간 쉬셨다가 오후반 3시간 그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2주씩 초중고급반을 하는데 또 가장 큰 이유는 사회계사님 말씀드렸지만 이 강연을 끝으로 일단 제주도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우리와 투자자를 위한 재무제표 책을 쓸 거기 때문에 이미 아, 이게 마지막 기회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 확실히 뭔가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방송 듣다가 갑자기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변에 저희 와이프가 요새 뭐 좀 요가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하냐면 요가 학원을 다니고 뭐 지금 뭐 지도자 과정도 받고 있고 막 이러는데 요가 학원을 다니거든요. 네. 우리 아들놈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태권도 배우고 싶어 내가 도복 사줄게 집에서 휘둘러봐 애들 때리고 다녀봐 이럴 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 그래 그러면 도장에 보내가지고 배우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하고 싶으면 대부분 배우러 가요. 요가 학원에 가서 배우고 태권도 도장에 가서 배우고 근데 주식은
아, 나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볼래라고 하는데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전으로 뛰어들어 하러 가죠. 계좌부터 만들고 깨져보고 그러니까 태권도 배운다는데 태권도 배워서 어디 가냐면 그 경기장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사범님들이 또 그래.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인마. 그렇게 했지. 증권사 직원분들 특히. 그럼 이제 한 대 맞고 이제 다시는 내 태권도 안 한다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로 요가를 요가 학원에 가서 배우고 태권도를 도장에 가서 배우듯이 주식도 배워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배워서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네. 아이고. 여하튼 네. 공부해 봅시다. 저도 이번에 6주 동안 그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려고. 네. 오늘 들은 이 강의가 네. 어 새롭네. 말 되네. 어 그렇구나라는 수준이라면 네. 초급이에요, 중급이에요, 고급이에요. 예, 거기부터 와서 이제 초급부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 오늘 강의에서도 내가 얻을 게 많았다 싶으면 초급이에요? 그렇죠. 오늘 들었는데 아 맞아 내가 알고 있었어라고 어 나 맞아 은행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야라고 하면 중고급이 되는데 만약 들으셨는데 아 잠깐만 그러게 초급이야 초급. 나도 여태 은행 입장에서 온 거랬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초급이 처음부터 하나 보시면 여러분 다 초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난 초급이다 그래봐야 2주 차이에요 본인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아니, 중요합니다 중급 갔다가 후회할 수가 있잖아 초급은 끝나고 이거 버티면 중급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중급 갔다가 백돈은 없는 거지 일단 오프라인으로는 어? 저한테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 계세요. 저한테 어. 제가 이제 사실 이번에 고급 과정 말고 초급 중급 정도의 과정은 다른 데서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오프라인으로. 아 고급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고급까지도 한 적은 있는데 한두 번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까지 잘 못 올라오세요. 이미 초급 중급을 저랑 같이 했어야 됐는데 아 나는 초급 고급... 중급하다가 돈을 다 벌어버리는구나 그냥. 그럴 수 있어. 나는 은퇴야 무슨 고급. 나는 뭐 고급 들으면 돼라고 오셨다가 들어보면 아 잠깐만 내가 초급이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어 또 진짜. 초급 중급 하고 나서 강사로 나서지 자 하여튼 뭐 굉장히 그 저도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12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6번씩 오전 2번씩 네? 6시간씩 아 6시간씩 2번 네 그렇게 어, 초급, 중급, 고급 수준별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말연시 괜히 저 분위기 휩쓸려서 저 약주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파티는 만들어 놓고 파티는 3%하고 파티 아, 파티는 저희랑 하면 되고요. 네, 네. 네, 열심히 한번 올 겨울 바짝 공부해갖고 네, 내년에 한번 가셔야죠. 그리고 저희. 여기다가 제가 뭐 제가 원래 또 양으로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다 막 애널리스트도 놓고 막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 네? 뭐 또 내년도 전망도 앞에다 좀 너무 또 구색이 갖춰지지 않아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이거 왜 등산은 안 넣었어요? 그래도 앞뒤 아, 싹 빼버리고 진짜. 오로지 사경인 회계사 4%만 딱 해가지고 진액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가지 그렇게 낫겠다고 네. 그런 건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 좋습니다 그런 분들 제주도 안 가거든 네. 네, 그래서 자, 뭐 신청하실 분들은요 뭐 저희 아마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뭐 따라오시거나 하면 아니면 페이지 2 앱에 있는 공지사항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교육을 앞두고 큰 문 앞에서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 다시 한번 뵙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요. 아, 그러면 12월 14일 그때까지 또 물론 이제 알아서 잘 하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분이 샤이한 줄 알았더니 영업도 꽤 하시네 근데. 독사예요, 독사. 4% 아니야, 4%? 독사. 독사 사자야? 아,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사경인 회계사님, 여의도 1타 강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이, 권PD. 이번에 또 물렸어?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런 건 좀 본 적 있나? 재무제표. 아, 봐도 모르겠다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네. 자, 누구나 처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신과 함께가 12월 중순부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딱 수준에 맞게 주말에 몰아서 빡빡 교육을 한다는 거야. 범PD, 걱정 마. 너도 성공할 수 있어.